10년 이상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요. 이분들이 밥에 있어서만큼은 자 천천히 비법의 밥과 일반 밥을 한번 좀 비교해 보세요. 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쌀로 지은 밥입니다. 네, 불과 한 두 시간 전에 아침을 드시고 이제 이 자리에 오셨을 텐데 좀 댁에 있는 밥과 비교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밥 지은 지 오래되셨죠? 아, 뭐 밥만큼은 자신 있으시죠? 네. 예. 좀 달라요? 어때요? 네. 여기 있는 게요, 더 맛이 나고요, 입에 착착 달라붙어요. 아, 네. 비법의 밥이? 네네. 입에 착착 붙는다? 네네. 자, 옆에 계신 분은요? 이 밥이 저는 찰지고 더 맛있습니다. 찰지다. 찾은 느낌까지. 네. 이렇게 보아도 저기 좀 기름기가 쫙 흐르는 느낌이 보여요. 네. 그렇죠? 예. 세 번째 옆에 계신 분은? 네. 이쪽 밥이요, 간이 잘 맞고, 아주 맛있네요. 아, 아니, 모두 3대 0이네요. 3대 0. 모두 짜고 맞추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아니, 비법의 밥에도 역시 그럼 소금이 들어간 건가요? 아, 그렇죠. 4인 기준으로 이렇게 밥을 하실 때 네. 소금 한 2분의 1 작은 술을 넣어주시고 네. 샐러드 기름 한 큰술을 넣어서 밥을 했거든요. 이거 훨씬 차지고 이렇게 윤기가 자르르 흐르죠. 그래서 기름은 아무 기름이나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간혹 올리브유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향이 있어서 싫어하시는 네.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럴 때는 그 현미유 같은 것을 이용하시면 현미의 영양도 같이 흡수할 수 있으니까 더 좋으세요. 그렇군요. 네. 네. 소금과 올리브유나 또는 예. 현미유를 잠깐 사용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시작부터 소금의 활약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예. 식초가 될 수 없죠. 식초의 비법을 뜯어도 보면요. 네. 시든 채소를 좀 살릴 수 있고 갓 담은 김치로도 묵은지찌개를 또 만들 수 있다는 게 네. 그래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가능할까요? 네. 네. 아, 어떤가요? 예. 제가 이 시금치를 요즘 시금치가 조금 많이 비싸요. 네. 근데 마트 갔을 때 1+1으로 판다 그래서 네. 한 5일 전에 샀어요. 근데 집에 일이 좀 바쁘다 보니까 솔직히 깜빡하고 못 썼어. 네. 네. 그래서 원래 이렇게 시들었는데 보세요. 네. 이거 좀 시들시들 5일 됐죠.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요거는 한 20분 전에 네. 요 물을 시금치가 다 한 단이에요. 요 한 단인 거죠. 예. 네. 네. 요거 담길 만큼 물을 갖다 담고 여기에 식초 두 큰술하고 설탕 한 큰술. 네. 이게 설탕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담궈 놓은 거예요. 네. 제가 건져서 보여드릴게요. 예, 보여주세요. 네, 불과 20분 만에 시금치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게... 보여드릴게요. 어머, 이 같은 시금치 안에 담겨 있다고는 믿을 수가 없는데요. 네. 그냥 사가지고 지금 담가 놓으신 거 아닌가? 전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요, 제가 1+1에서 샀어요. 아, 정말요? 어머, 네. 이거 같은 야채라고는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는데요. 그쵸? 같은 한 단씩 묶어 놓은 건데요. 예, 예. 네. 자, 그러면 시금치는 이렇게 20분 정도 식초물에 담가 놓으면 되고, 네. 이번엔 그 김치찌개. 그러니까 잊을 수가 없거든요. 갓 담은 김치 하나, 요걸 가지고, 묵은지 김치찌개 맛을 낼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가능한 건지 네, 가능해요. 조금 의심이 돼요. 왜냐면 가끔 집에서 남자들이 엉뚱하게 김치찌개 해달라 그랬는데 네. 이게 어제 담은 김치거든요. 네. 근데 그냥 김치찌개 네, 신경 쓰시지 말고 집에서 보통 하시는 대로 네. 김치찌개를 끓이세요. 네. 끓이시고 거기에 마지막에 식초 반 큰술 정도를 네. 딱 넣으시면 여기가 지금 요 김치로 담근 그대로 보여드릴 김치찌개. 네. 네. 저쪽에 식초 넣은 거. 식초를 넣은 네. 거. 네. 자, 이게 갓 담은 김치로 한 김치찌개고. 네. 똑같은 김치인데 저긴 식초를 넣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맛을 보시면 돼요. 네, 네. 그래요. 예. 보기는 큰 차이가 없는데 맛에서 그 묵은지의 맛이 날지 한번 좀 맛을 네. 볼까요? 맛을 볼까요? 네. 네. 근데 아무 김치, 아무 식초나 써도 되는 거예요? 식초 종류가 많잖아요. 뭐 두배 식초 같은 것도 있고. 근데 두배 식초는 뭐 절반 쓰면 된다고 하시는데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보통 쓰는 식초는 우리 산도가 6에서 7%고 두배 식초는 13에서 14%래요. 그러니까는 두배 식초는 조금 물을 넣어서 희석을 해서 써야 되지 않을까. 네. 네. 제가 너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너무 산이 높은 식초를 그렇죠. 사용하는 것보다는 예. 네. 어때요? 어때요? 아, 진짜 신기해서 좀 웃음이 나왔는데 네. 이거는 뭐 제가 좀 김치찌개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선생님. 근데 이것도 네. 맛있어요. 나쁘지 않은데 지금 이 김치가 일반 김치입니다. 네. 일반 김치로 끓인 김치찌개고요. 요것도. 지금 이쪽에 보이는 자 지금이 바로 비법의 김치찌개인데 색깔은 비슷해요.
보이긴 비슷한데 과연 그 묵은지로 끓인